CCM Love. 안녕하세요. 미주 온누리교회 AMBC 인터넷 방송 CCM Love의 김수경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전에 괜찮아 사랑해야란 인기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 남자 주인공 장재열은 인기 많고 유명한 작가였고 여주인공 지혜수는 정신과 의사로 나오죠. 둘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각각 자기만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열은 욕조 앞에 걸려있는 낙타 그림을 보며 그 유명한 대사를 하죠. 사막의 유목민들은 밤에 낙타를 묶어도 근데 아침엔 끈을 풀어. 그래도 낙타는 도망가지 않아. 나무에 끈이 묶인 밤을 기억하거든. 우리가 지난 상처를 기억하듯. 네, 사막의 낙타뿐만은 아니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맞는 우리의 상처가 나무에 묶인 줄처럼 우리를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상처는 안타깝게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상처는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세 자매의 상처가 다 다른 걸 보면요. 저도 물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결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해결법은요. 상처를 분석하고 그 모든 사실을 객관해 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과 인내가 결국은 그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코 혼자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먼저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죠. CCM Love, 오늘도 여러분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미주 온누리교회 AMBC 인터넷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ANC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인 anconnuri.com에서 AMBC 라디오로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AMBC 미주 온누리 방송국 홈페이지인 AMBC anconnuri.com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는 앱스토어에서 AMBC 라디오를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운드클라우드나 유튜브에서 CCM 러브로 검색하시면 이전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은 페이스북 CCM 러브 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CCM 러브는 찬양을 통해 편안한 심과 삶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찬양 사역자 김상진 씨 곡을 소개합니다. 2015년 너를 선택한다란 곡으로 앨범을 발매했죠. 프로듀서, 레코딩 엔지니어의 김상진, 기타의 최영우, 드럼의 진호, 코러스의 노상신, 안중현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골방 라이브로도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선정한 곡은 너를 선택한다 이 앨범 중에 있는 곡인데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작사 작곡을 다 김상진 씨가 했네요. 가사가 참 좋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 주님께 물었네.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서는 말씀으로 답하셨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주님께 나 이렇게 말했네.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내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듣겠습니다. 김상진 씨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모 장관님 그 따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너무 바쁜 아빠를 아버지로 둬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 서재로 가면은 아빠는 늘 저리 가라, 바쁘다 아빠, 가라 저리. 너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억셉, 그 수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보상 심리로 내 우리 아빠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또 그 수용을 내가 남편에게 받으리라.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 제 기억으로 대학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자기를 수용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이혼하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오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이분이 어떻게 치유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를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용납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대인관계에 또 연약한 자들을 품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확신하는가 하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그 억셉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초라한 이런 나를 거두어 주신다, 나를 품어 주신다, 이게 내 안에 모든 상실감과 상처를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제게 너무 심하게 상처를 주는 어떤 성도님, 16년 동안 한 몇 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로 인해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십자가더라고요. 나는 그것보다, 저분이 내게 아픔 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인데 나를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동안에 먼저 여러분의 내면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조차도 용납받지를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치유가 안 돼서 나 스스로도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런 포용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단번에 그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 영상이었는데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란 설교 중에 발췌한 영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용서하기 힘든 상대가 있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주어야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기도 하죠. 또한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상실감과 미움이 치유됩니다.
용서에 대한 답은 십자가입니다. 강찬의 십자가 찬양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여러분은 지금 미주 온누리교회 AMBC 인터넷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곡 시간인데요. 신청곡으로는 한국에서 서수연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CCM 러브 애청자 중 하나시죠.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서 CCM 러브로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사람을 살리는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한 달 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참 이 가사가 저에게도 아니 우리 방송 만드는 CCM 러브 팀에게 딱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사람을 살리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윤진 씨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들으면서요. CCM Love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미주 온누리교회 AMBC 인터넷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CCM Love 들으셨습니다. 연출 편집의 전인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 날 떠나
주 배울 때 착한